먼저 다섯 번째 마디를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. 네, 코드를 살펴보면 G-7, 네, A7 sus4, D-7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본래는 자 D-7의 251 코드 이제 이런 식으로 E-7, A7, D-7으로 가야 되는데요. 정확히 말씀드리면 E-7 플랫5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E-7 플랫5 대신에 G-7이 들어갔어요. 자 그 두 코드를 이제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있는 솔과 C플랫과 레 이 세 음을 이제 공통 음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E-7에 G-7이 이제 단순 대리 코드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251으로 이제 리하모니를 한 다음에 그 첫 코드에다가 단순 대리를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로 D-7에서 D플랫 메이저 7으로 떨어지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런 진행을 한번 그냥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저거랑 비슷하죠. 251에 자 D7으로 넣으면 들어가면 이제 트라이톤 대리라 그래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코드 진행이라고 하는데 이때 쓰인 D플랫 메이저 7은 저 다른 모드에서 이제 스케일에서 그 음을 가지고 온 모달 인터체인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흡사한 진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래서 다른 분위기를 여기서 적용을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자 계속 살펴보죠. 19번째 마디를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어떻게 제가 연주를 했냐면은 자 F#-7 플랫5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B7을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251 대리인데 자 이제 아실 것 같아요.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1에 트라이톤 대리 코드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F#-7, F7, E7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쭉 가서 중간에 이제 베이스라인 순차 하행을 통한 이제 자연스러운 연결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33번째 마디. 자 갑자기 약간 동화 같은 분위기가 나와요. 되게 좀 목가적이라 그럴까요? 계속 베이스가 C키로 C음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. 네, 페달 포인트 리하모니를 사용해가지고 네, 이 부분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. 전 이 느낌을 생각해요. 이때 포레스트 검프의 주제가 네, 이 느낌을 생각하면서 네,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페달 포인트 리하모니를 사용했고요. 또 그 다음 이제 43번째 마디부터 해서도 A음을 또 페달 포인트로 하는 네, 페달 포인트 리하모니를 사용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엔딩 부분에서 C키로 안 끝나고 자,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자,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대리 코드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B플랫 7 코드를 사용해서 여운을 주면서 네, 마무리를 했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